롤체는 귀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요, 바로 7범죄 조직 덱을 알려드릴 건데요. 초반에 범죄 조직 상징이나 심장, 토큰 같은 게 있을 때 진행해 주시면 좋은 덱 중에 하나고요. 일단 초반 빌드업은 AP템이 있다면 미스포춘한테 주시고, AD템이 있다면 애쉬한테 주시고, 저격수, 그리고 범죄 조직 앞라인 빌드업 해주시면 됩니다. 이 덱은 AP템이 있든 AD템이 있든 어떤 식으로도 갈수 있기 때문에 템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레벨업을 진행해 주시면서 애쉬와 미스포춘은 충분히 강력한 딜러기 때문에 앞라인 위주로 섞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알이나 브라움이 빨리 떠서 5범죄 조직 이상을 빨리 할수 있을 때는 바로 5범죄 조직을 섞어 주시면 좋은데, AP템을 빌드업 중이셨다면 아리한테 템을 옮겨 주시는 게 좋고, AD템을 빌드업 하셨다면 일단 애쉬로 조금 더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덱은 8레벨 때 진짜 좋은데, 8레벨 찍은 상태에서 AD템이 있는 상태였다면 7범죄 조직을 맞추고 진과 오리아나를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제가 영상 초입에도 말했듯이 초반에 범죄 조직 상징이나 심장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리고 범죄 조직 애들 중에는 5코스트 짜리가 없기 때문에 8레벨에 대관성 하기가 진짜 수월합니다. 그러면 8레벨 때 어느 정도 조합만 이쁘게 이성작 해주시면 9레벨은 진짜 쉬워진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요거는 AD템이 나왔을 때 버전이고, 혹시나 AP템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8렙 당장에는 아리 이성한테 주다가 빅토르랑 실코가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빅토르한테 AP템을 조금씩 주시면 됩니다. 7범죄 조직은 아군 전체 버프기 때문에 범죄 조직 상징은 누굴 주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7범죄를 맞추고 적절히 시너지 섞어주시고 템만 잘 주신다면 9렙까지는 진짜 쉬우니까 9레벨을 가주시면 되는데, AP 쪽이었다면 그냥 제리 같은 거 추가시켜주면서 저격수 챙겨주시면 되고요. 굳이 제리가 아니더라도 5코 이성 아무거나 징크스, 카이사, 탐켄치, 제이스 잘 떠주는 좋은 거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AD 쪽으로 계속 빌드업을 했다면 진을 끝까지 써주셔도 좋고요. 진을 쓰고 있다면 오리아나는 패키지 상품으로 같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실코 넣어주시면서 조합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범죄 조직 토큰이 되게 많다면 필요 없는 다리우스, 애쉬, 자이라 요런 거 빼주시면서 밸류를 높게 가져가 주시면 좋은데, 7범죄 조직 플러스 빅토르, 제리, 제이스, 탐켄체, 징크스, 카이사 잘 떠주는 거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덱에 좋은 아이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AD 물리템은 진을 주는 게 좋고요. 5코스트 짜리로 넘어간다면 제이스 정도한테 AD템을 주거나 징크스한테 AD템을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으로 상대가 안 된다면 징크스나 제이스로 넘어가 주는 것도 좋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리한테는 쇼진이나 블루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있는 상태에서 복원 인피 같이 딜템을 주시거나 모렐로 총검 같이 버티면서 딜해주는 아이템을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블루 하나 주시고 나머지 템은 뜨는 대로 AP템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덱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AD템 어떤 게 뜨든 AD 챔피언한테 주면 되고, AP템이 뜬다면 아리나 빅토르 요런 AP스러운 애들한테 템을 주고 쓰면 되기 때문에 템을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덱에 좋은 진강체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범죄 조직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범죄 조직 왕관, 범죄 조직 문장, 범죄 조직 심장 요런 범죄 조직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진강체에 좋고요. 물려주기와 수금과 같이 범죄 조직 애들을 강화시켜 주거나 범죄 조직으로 돈을 왕창 뜯을 수 있는 진강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파란색 배터리인데, 이 진강체는 아리한테 블루가 있을 때 가져와 주시면 아리가 평타 스킬, 평타 스킬 이렇게 날려주기 때문에 아리한테 블루가 있고 아리템을 더 많이 줄수 있을 때 가져오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빌드업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반에 범죄 조직 심장이나 상징 이런 토큰이 떴을 때 진행해주시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첫 초법에서는 대검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 템으로는 챔피언인가요? 돈이 떴네요. 자, 처음에 돈이 떴을 때는 챔피언들을 다 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사주신 다음에 최대한 이성작 확률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템으로는 음전자. 자, 범죄조직 심장, 파란색 배터리, 꼬마 거인. 자, 초반에 범죄조직 심장이 나왔을 때는 먹어주시면 좋은 게 8렙 구간에 5코스트짜리 없이 7범죄 조직 덱이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덱 완성이 쉬워지기 때문에 순방을 못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제 범죄 쪽 관련 기물들을 집어주시면서 최대한 이쁘게 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모르가나만 빨리 나와도 오범죄 조직을 빠르게 해줄 거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는 거는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챔피언들과 대검이 떠줬네요. 자, 여기서 당장 범죄 조직을 섞으면서 시너지를 좀 이쁘게 낸다면 저격수를 섞거나 자이라로 바꾸고 학자를 섞어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저격수가 안 나왔으니까 레벨업을 하고 자이라 올려주면서 학자로 섞어주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당장에 강력하게 낼 수 있는 쪽으로 진행해주면서 피관리하면서 진행해볼게요. 그리고 지금은 템이 대검대검 운전자기 때문에 웬만하면 AD 쪽이죠. 그러면 진 쪽으로 될 확률이 높다는 거 알아두시기만 하세요. 요거 이겨주면 좋죠. 그래도 피관리하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겨주면 너무나 좋은데. 나이스. 자, 여기서 저격수 두 마리가 다 떴네요. 그래도 3코짜리 좋은 저격수가 뜬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애쉬랑 미포 올려주면서 저격수로 해주는 게 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미스포춘도 광역 딜에 좋기 때문에 저격수 섞어주면서 가면 딜 효율이 높죠. 자, 여기서 지금 당장 시너지 어울리는 걸 찾아봤을 때는 없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기면은 그냥 신드라 팔고 레벨업 누르면 되고요. 지면은 캣펠 신드라 팔고 레벨업 눌러주면 되겠죠. 왜냐면 4코짜리 확률을 빨리 보기 위해서 다음 라운드 오렙 3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저는 필요한 4코짜리 챔피언 브라움, 아리, 진 그리고 3코짜리 모르가나가 떠도 좋은 거니까 오렙을 빨리 보면 일단 좋습니다. 여기선 장갑을 먹을게요. 자, 하지만 원하는 기물들은 다 안 떠줬고 이거 팔고, 요거는 지금 당장 템을 주면서 빌드업 할 건데 일단 인피까지 주고 대검까지 넣어줄게요. 요건 빌드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챔피언한테 어울리는 템들을 빌드업 해주시면 피관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이거 팔고 이자. 자, 모르가나 떴죠. 이러면은 그냥 바로 오범죄 조직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오범죄를 요렇게 섞을 건데 어차피 경호대를 빼더라도 박마저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경호대를 빼준 거예요. 자, 이번 상대는 요드리 신분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쉽게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당장 신드라 두 마리와 뽀삐를 팔고 이자가 나온다면 팔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안 나오죠. 자, 신드라 이성? 요거는 6렙 구간에 섞어줄만 한데요, 그죠? 일단 신드라는 사주는 걸로 하고 여기서 뭐 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 돈이네요. 자, 그 다음 아이템 장갑. 자, 그 다음 템 장갑이 또 나와요. 자, 저는 지금 5연승이죠. 5연승이기 때문에 당장에 레벨업을 진행해줄 거고, 3연승, 애매하게 3연승이었다. 그냥 다음 턴에 돈 딱 떨어질 때 레벨업을 했을 것 같고요. 지금은 템을 좀 이쁘게 빼기 위해서 수운 주고, 진의 막템은 라위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위가 안 된다면 거학을 주겠죠? 대신 라위와 거학은 나중에 상대 조합을 보고, 방어력 높은 적들이 많다면 라위, 체력 높은 적들이 많다면 거학, 이렇게 상황에 맞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역시 앞라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매칭이죠. 아리우스 이성 한 마리를 못 잡아서 앞라인을 못 뚫었기 때문에 빠르게 못 녹이는 모습. 저도 아리우스가 이성이었다면 제가 이겼을 확률이 있겠죠. 오! 브라움이 떴다고요? 이러면 상황 너무 좋은데? 이러면 요렇게 잠깐 바꿔주는 게 시너지적으로는 가장 이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번 라운드도 상위권분들 만나면서 지는 모습이네요. 상위권분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리까지만 빨리 뜨면 그냥 바로 7범죄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재생의 바람 루데넴의 아리 저격수의 심장. 지금은 템이 진 쪽으로 빠질 확률이 높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저격수의 심장을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템이 AP 쪽이었다면 루데넴 메아리나 재생의 바람 쪽을 먹었겠죠. 자이라 붙여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약한 것만은 아닙니다. 방금 만난 두 분이 굉장히 강력하신 분이었어요. 자, 여기서는 곡궁을 먹어주고 싶었는데 바로 뺏겼죠. 그냥 요거는 여는 브라움을 하나 먹고 브라움 이성작을 빨리 노리죠. 자, 애쉬 이성 좋습니다. 애쉬 이성으로 빌드업 해주면 조금 더 피관리가 잘 되겠죠. 라고 하자마자 바로 1등한테 패배. 1등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가나 이성? 이러면 모르가나 이성을 섞고 싶긴 한데요. 근데 요거는 뭐 학자 이성 신드라 빼기 싫으니까 그냥 미스포춘 빼는 게 가장 깔끔해 보이긴 합니다. 와, 이번 상대도 진짜 강력하죠. 벌써 6 마법궁합을 맞추신 분인데 응급처 스택으로 보호막량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민수 스태틱 수훈까지 템도 벌써 완성하신 분.
지금 당장 강력한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조합은 7범죄 4 저격수를 할 생각이니까 이런 식으로 저격수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신드람 팝시다. 다음 레벨 되더라도 암라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암라인을 넣을 확률이 높아요. 자, 연운 이러면 블루를 아리를 줘도 되겠죠. 어? 90개인가? 아니네. 자, 남은 돈 먹어주시고. 아, 범죄 조직 떴으면 조금 더 조합 짜기가 쉬웠을 텐데 떠준 게 없는데요. 제가 원했던 건 범죄 조직 아니면 저격수 요런 거였거든요. 단 한 개도 뜬 게 없습니다. 이러면 그냥 경호대 먹고 경호대 모르거나 해야죠. 진짜 원하는 걸 못 먹은 상황인 거예요. 일단 지금 당장은 브라움 한 마리 더 올리는 게 CC기 주면서 앞라인 넣기가 좋죠. 자, 그리고 지금은 메인인 애들은 이성작을 다 찍었기 때문에 그냥 8렙까지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뭐 지더라도 그렇게 세게만 앉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블루를 줬는데 나중에 자석 제거기로 빼서 아리나 아니면 제리 정도 생각입니다. 자, 이번 상대는 용병을 깨신 분인데 진이성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이분만 진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뜰라면 뜰 수는 있겠죠. 제가 지금 돈을 잘 모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8렙 리롤에서 진만 잘 떠주고 이제 아리까지 빨리 떠서 7범죄에 진까지만 올려주시면 강력합니다. 자, 이번 상대는 갈리오의 실코의 세라핀 이성의 굉장히 잘 뽑으신 분입니다. 일단 그래도 살살 맞은 편이긴 하죠. 자, 여기서 원하는 템은 무조건 곡궁 거학이나 라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들 볼게요. 일단 여기는 거학이 좋고 지금 경호대 쓰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거의 전부 다 거학이 괜찮은데요, 그죠? 난동꾼도 많고. 자, 요거 팔아주시고 레벨업 하고 지금 당장 리롤 돌려줄게요. 찾고 싶은 거는 아리랑 진. 진은 나왔죠? 일단 요거랑 바꿔주시고 알이 나왔다 이러면은 바로 7범죄에 섞어주시면 됩니다. 브라움이랑 바꾸면 되죠. 자, 리롤 좀 더 돌리죠. 카직스는 안 쓸 것 같고요. 브라움 이성 일단 찍어요. 그리고 빼서 알이 일단 줍니다. 그리고 애쉬가 나와야 저 템을 갈아줄 수가 있거든요. 빨리 애쉬 한 마리도 찾아줘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저 거학 인피 수은이 진한테 있었다면 진짜 빨리 녹여줬겠죠. 그래도 이겼나요? 역시 7범죄 가니까 데미지가 그렇게 잘 박히지가 않죠. 자, 예견, 사닝의 전율, 사이버네틱 통신. 어차피 범죄 조직 피읍 있으니까 예견 아니면 사이버네틱 통신인데 통신으로 가서 만화를 빨리 수급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야 아리 스킬도 빨리 쓰면서 스킬 공의 개수가 많아지겠죠. 아리. 자, 진이성 좋다. 근데 애쉬가 나와야 갈아줄 수가 있는데 이거 애쉬 잘 떠야 되니까 2코짜리 사면서 돌려봅시다. 브라움은 더 이상 살 필요 없어 보이고. 어? 예, 모르가나도 팔고 돌려보죠. 어차피 삼성작 좀 멉니다. 애쉬 나왔다. 이러면은 조합 완성. 템 주시고 지금 메인 탱커가 누구죠? 브라움 모르가나죠. 이성작 찍었습니다. 메인 딜러 누구예요? 진 이성이죠?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9렙 가는 거예요. 보통 8렙 구간 때는 메인 딜러, 메인 탱커, 이성작 찍고 나머지는 서브, 부가적인 시너지용 그런 애들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성작은 중요하지 않고 메인 애들만 찍어주면 9렙을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세죠? 이 상태면 9렙은 진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림 라운드 아이템도 먹어줄게요. 대검이 많이 뜨네요. 20개? 복통? 자, 일단 애쉬도 이성작 찍어주는 게 좋고요. 지금 템을 생각했을 때 물리딜 템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고 그럼 라위랑 인피는 제외가 되죠. 20개로도 만들 템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딜러인 아리한테 보악을 주고 암라인 메인 탱커한테 수운을 줍시다. 암라인한테 템을 하나 준 것도 사이버네틱 통신 때문에 준 거예요. 주식계도 하나 넣어준 것도 통신 때문에 넣어준 거고요. 그런 식으로 증강체도 잘 활용시켜주면 괜찮죠. 어허, 진 데미지 뭐야. 근데 지나? 진 거 같죠? 아닌가? 이겼나? 이겼다. 나이스. 그리고 미포는 어차피 제리로 바뀌거든요. 9렙 되면 미리 팝시다. 애쉬 이성 좋아요.
그리고 지금 해줄 거는 상대방 배치를 보고 브라움 저격 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 딜러한테 브라움 궁이 꽂힐 수 있도록.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이라면 드레이븐한테 스킬을 쓰죠. 상대에 3템이 들어있는 드레이븐을 CC기 주면서 제압시켜주면 웬만하면 이기죠. 자, 여기도 지금 밸류가 생각보다 높긴 하죠. 사코이성이 좀 많죠. 자, 아리도 사주시고요. 자, 이제 9렙 될 때까지는 싸움은 빠르게 빠르게 보는 걸로 할게요. 어차피 굉장히 강력하죠. 자, 초밥에서는 복원을 가져와 줬고요. 레디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시고, 지금 당장은 아리가 2성이기 때문에 아리한테 주는 게 맞아 보입니다. 대신 9렙 가서 젤이 2성 되면 아리템 그대로 젤이 2성한테 옮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6마공 11의 덱인데, 11의 덱도 5코짜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죠. 자, 이번 상대는 6비전 3쌍발 현재 루시안 덱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진궁 썼고 뻥뻥 오호 데미지 오호 오 확실히 같이 겹쳐있는 라인을 때려버리면은 딜이 어마어마하죠. 자, 이번에 복원이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당장은 일단 제리를 주고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9렙 찍고 찾을 게 젤이 2성밖에 없거든요. 그냥 빠르게 찍고 체력이 20이니까 빠르게 해줘야 되긴 해요. 그리고 징크스는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실코를 사줄 건데 요거는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인데 그냥 먼저 2성되는 거 쓰죠. 자, 그리고 아리한테 블루가 있을 때는 아리 궁각도를 좀 이쁘게 해주는 게 좋은데, 자, 지금 아리 궁각도를 보시면 굉장히 이쁘게 빅토르랑 레나타한테 잘 꽂혀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또잘 꽂혀 들어가고 또잘 들어가고, 지금 아리가 딜량 1등입니다. 그 정도로 아리 배치도 살짝 중요하기 때문에 잘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제리 한 마리 좋고요. 여기서 리롤 한번 까비. 자, 알리스타 3성 만났습니다. 와우, 아니 체력이 저거 한번 맞으면 CC기 8초 동안 걸리거든요 거의. 그냥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맞으면. 근데 가고일이라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안 뚫리는데요? 오, 제리 2성 떴다. 근데 제리 2성이 떠도 아리가 나와야 템을 갈아줄 수가 있습니다. 아리 한 마리만 나오면 거학이랑 블루 그냥 바로 갈아줄 거예요. 지금은 메인 딜이 사저격수기 때문에 저격수한테 템이 몰아져 있는 게 좋고, 7범죄는 아까 말했듯이 전체 버프기 때문에 웬만하면 딜템은 저격수한테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침장이 있기 때문에 살포시 제리 정도만 피해줄게요. 제리는 가장 멀리 있는 상대한테 궁을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해주시면 왼쪽으로 스킬을 쓰겠죠.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사저격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날리든 웬만하면 아파 죽거든요 애들. 제리도 복원밖에 없는데 딜량 2등이죠. 자, 일단 수훈을 가져와 줬고요. 알리스타가 좀 무섭긴 했습니다. 제발 아리 하나만. 아리 나오면은 그냥 거학 주고 제리 주면은 잘하면 녹일 것 같거든요. 일단 알리 3성이니까 앞라인을 최대한 분산을 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서풍이 추가가 됐네. 이러면은 서풍 하나 요걸로 뺍시다. 자, 마지막 상대 6마법공학 알리스타 3성덱. 아, 아리가 맞았다. 아니 근데 사저격수라서 거학이라서 뚫릴만도 하거든요? 아예 안 다는데 데미지가? 일단 피했다. 아, 또 피했네. 그냥 요건 서렌 칩시다. 이렇게 잘 띄운 상대 빼고는 웬만하면 잘 잡아주면서 1, 2등이 진짜 쉬워지는 범죄 조직 덱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